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의 한국에 대해 김은경 교수가 왔지만 그러나 그 앞으로 진로가 탄탄치 않아 보입니다. 자, 이 김은경이 인적 구성을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제대로 된 사람은 김은경의 인적 구성을 만드는 혁신위원회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덜러리 쓰는데 왜 가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은경이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도 이 검찰이 만들어 놓은 사건이다. 검찰이 조작한 사건처럼 보인다.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아예 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한쪽을 덮어두고 방어하고 그리고 이재명의 말하자면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혁신위원으로 추천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거기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앞으로 혁신위뿐만 아니라 이재명 체제가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사태 여론이 더 높아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혁신위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혁신하려고 하면은 자, 이 자체적으로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자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자, 그런데 오히려 반대쪽에서 친명 쪽에서는 지금 이 대의원들 이보다도 당원들의 입김을 더 늘리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양쪽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김은경 처음에 오자말자 엉뚱한 소리를 했다가 완전히 이제 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은경 교수가 주말부터 혁신위원 선정을 위한 구상에 들어갔다고 밝혔고 김 교수 나름대로 인선을 마친 뒤에 당 지도부에 이를 공유해서 혁신위원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혁신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논의할 의제들을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인선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주변에 모든 걸 수면 위에 올려놓고 밤을 새우더라도 빠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변에 의혹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에 비해서 지금 당에서는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꾸린 혁신위의 사례는 2015년 5월달에 발족한 김상곤 혁신위원회입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015년 5월 7일 선임된 이래 약 보름 만에 본인을 포함한 11명의 혁신위원을 구성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마지막 11차 혁신안을 발표하기까지 모두 120일가량 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연경 혁신위를 두고서도 혁신위원회는 10명 내외 활동기간은 3개월 남짓 등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혁신기구 인선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당내 현역 의원 중에 누가 참여할지다 이 관심사입니다. 자, 김은경은 2015년부터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의 참여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당내 인사들과의 친분이 두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당내 계파 갈등이 극심한 이 민주당 상황을 감안할 때 모든 계파가 수긍할 만한 현역 위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김은경의 혁신위원회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기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 안팎에서 적임자로 꼽히는 초선 의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성공하려면 당 지도부가 총선이나 전국에 대한 위기감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또 혁신을 위한 환경과 권한을 약속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이른바 면피성 혁신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피성 혁신위원회다. 연락을 받은 적도 없지만 연락와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벌써 혁신위원회에 연락와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면피성이라는 겁니다. 면피성. 그러니까 이재명이 있는 한 또 이 돈봉투 사건을 놔두고 가는 한 그리고 코인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묻어두는 한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에 관련된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걸 혁신하지 않고 그래서 딴 걸 가지고 아무리 혁신 하더라도 혁신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더라도 혁신 의제를 정하는 것도 이 김 교수의 목인데 이재명은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혁신기구의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 정권 위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혁신위원들이 토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을 다 준비해 둔 상황이라고 하면서 혁신위원 선정이 끝난다면 혁신위 차원에서 토론해서 최종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안건 자체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합의가 아닌 한 자,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친명계는 자, 대의원 폐지 등의 권리당원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계가 아닌 쪽에서는 도덕적 법과 과오에 대한 반성과 쇄신을 각각 혁신 의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도덕적 법적 과오 여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보면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야말로 범죄 소굴이다 할 정도로 돈봉투, 돈과 관련된 거, 코인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한둘이 아니고 거기에 리스트 올라온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여기 돈봉투만 하더라도 자, 이 여기 20명, 또 상대 거기 캠프에 20명 적어도 그렇게 보더라도 40명 정도 될 것 같이 보이고 자, 이 이정근 리스트에, 이정근 노트에 나왔던 사람들 이거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끝도 한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혁신하지 않고 뭔가 다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겉모양으로 포장기만 싹 해갖고 뭐 바뀌었다. 이재명 체제가 달라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자기 스스로 얼굴에 분칠하려고 하지만 그거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재명이 물러나는 게 혁신 중의 혁신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루빨리 달라지는 것은 최근에 의원총회에서 초선의 윤준병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거 쇼다. 그러니까 먼저 이 김은경 위원장이 와가지고 돈봉투 사건의 발언을 보고 딱, 아, 저기는 이미 끝났구나. 그래서 이재명 체제에 한해서 뭐를 하더라도 안 되겠구나. 전부 다 이재명 방탄을 하고, 자, 이 송영길과 이재명이 깊게 연결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의 지역구를 이재명이 줬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잘 송영길 안에 그 핵심에도 이재명 측근이 가 있다는 사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송영길든 이재명이든 모두가 구속되어야 할 대상들이지. 그래서 혁신의 대상은 바로 송영길과 이재명을 포함한 돈봉투와 코인과 이 안에 지금 많은 이권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혁신인데, 자, 이 김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색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걸 말하지 않고, 돈봉투는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것일 수 있다. 요런 발언을 하니까,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은 끝났고, 이제 안에서 이재명,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물러가라 하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말 되면 이낙연이 들어옵니다. 자, 이낙연이 들어온 시점을 기화로 해서 이재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 커져 나오고 그래서 이재명 사퇴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면 자, 이재명 정당도 그야말로 반쪽이 쫙 날 것 아닌가.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는 더 이상 혁신보다는 폭망이 남았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